안녕하세요. 네, 댓글을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 네. 30분. 아이 러브 7 6 헉.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잠깐만요. 뭐냐면요. 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요. 트와이스 멤버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다가,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굉장히 댓글이 빠르네요. 그래서 트와이스 전체는 아니고, I love you too. 깜놀, 네. 죄송합니다. 밤에,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된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트와이스 멤버 중에 일부와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고, 근데 그 일이 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나중에 공개하겠지만 우선은 이 일을 하고 나서 일을 잘 끝마치고 우리가 저녁을 먹었는데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디저트를 오늘 먹으면 어떡하냐, 디저트를. 그래서 디저트를 먹으러 왔는데 디저트를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현이가 이름을 얘기했어. 네, 그만 실수로 한 명의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런 게 문제야. 자,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네, 디저트요. 디저트를 먹기로 해서 와서 디저트를 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브이앱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오늘 헤어와 메이크업이 안 됐다. 헤매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오히려 팬들이 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믿고 노 헤어 노 메이크업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있는 트와이스 멤버들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랑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힌트. 트와이스 멤버 중에 3명과 같이 있습니다. 3명. 자, 누가 맞추는지 보겠습니다. 3명 누굴까요? 뭐지? 미나. 아닙니다. 정연, 다현.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자, 손가락 힌트입니다. 첫 번째 멤버 손가락 힌트 드리겠습니다. 손가락 힌트. 자, 손가락 힌트. 세 명 손가락 나왔습니다. 나연, 다현, 미나. 채영, 미나, 다현. 다현, 나연, 정연. 아직까지 세 명을 다 완벽히 맞추시는 분은 없네요. 세 분을 댓글창에 세 명의 이름 써주세요. 다현, 정연, 뭐 아닙니다. 자, 세 명을 다 써주세요. 지금 함께 있는 세 명이 누굴까요? 사나, 다현, 채영 아닙니다. 나연, 정연 아닙니다. 한 분이 지금 맞췄어요. 한 분이. 자, 그럼 이쯤에서 첫 번째 멤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멤버 한 명만 공개합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짠, 짜자자잔, 짜잔. 자, 많이 기다리셨죠? 반가워요. 우리 피디님이랑 같이. 자. 피디님이랑 브이앱을 하게 되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오케이, 캡처했습니다. 와, 여러분 이제 두 명 남았어요. 맞춰주세요. 자, 그럼 나머지 두 명 멤버가 누굴까요? 힌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둘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멤버들의 공통점은 상큼하고 귀엽다. 네, 그런. 부잉. 자, 그럼 여기서 머리카락 힌트 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 누구 머리카락일까요? 머리카락 힌트 나왔습니다. 네, 이 머리카락 주인공. 네, 맞추십니다. 두 명을 써주세요. 두 명. 나연, 채영 아닙니다. 다연, 지영 아닙니다. 두 명을 써주세요. 다연, 사나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쉽네요. 이 머리카락 주인공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연, 채영 쯤이 나연, 사나 아닙니다. 나연, 사나 아닙니다. 방금 한 분 맞췄어요. 와. 막 맞추기 시작하고 계속 맞추시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멤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멤버. 짜잔! 네, 두 번째 멤버.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찰스 쯔입니다. 아, 다현입니다. 진영입니다 이래야 되나? 진영. 신기하다. 맞아, 신기하다. 근데 이거 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 이걸 어떻게 읽어? 할 수 있어. 여기 반가 반가 내가 맞췄다. 대부분 맞춰주시네요 팬분들이. 아. 네. 맞아.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남은 한 명의 멤버를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이 멤버, 이 멤버 힌트 하나만 주시죠, 다현이요. 요즘 안경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아... 네. 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제 힌트.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트와이스 멤버 9명이 다 헤어 메이크업을 했는데 본인 성격상 못 견뎌서 바로 지워버린. 지웠어요. 오늘 생얼이에요. 생얼로 바로 지워버리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자, 맞추시는 사람. 한 명. 맞췄네요. 여기 맞췄어요. 아, 맞추신 분 있네요. 네네네. 소개해드려. 쯔야, 그래도 너도 힌트 하나만 해봐. 네가 줄 수 있는 힌트가 뭐야? 저 멤버에 대해서. 어렵게, 쉽게 말고. 힌트. 잠이 많아요. 이거 정말 저희 원스 돼야 알 수 있는 힌트예요. 잠이 많아요. 자, 그러면. 나왔네요. 나왔는데 다른 분도 많이 나. 자, 이쯤에서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뒤로. 하나, 둘, 셋. 짠! 짠! 야. 필드 너무 찔렸나? 우리 원본으로 좀 볼까? 바꿔 볼까요? 원본이. 아,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오. 잘 보인다. 잘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저만 생얼이에요.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너만 생얼이니 나도. 난 없어. 알겠습니다. 같이 생얼입니다. 저희 오늘 피디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피디님이 진짜 맛있는 밥 사주셨어요. 아, 괜히 사준 게 아니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일이 뭔지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목소리 그 멀리 있어도 들리나요? 들리세요? 제 목소리도 잘 들리나요? 그 일이 뭔지? 잘 들리네요. 역시 잘 들리네요. 여기서 되게 잘 들리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디저트를 먹을지 정하는 거예요. 고르면서 자신의 그 취향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까이에 있는 채영 양부터 디저트를 공격합니다. 되게 너무 웃기다. 와, 되게 뭐가 많아요. 이런 내용으로 방송해도 돼요? 네. 완전 자유한, 프리한 방송. 지금 굉장히 많은 분께서 봐주시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저희의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드리고 아메리카노는 다 시켰다고 들었고요. 여기 케이크 되게 많네. 저는 뉴욕 치즈 케이크. 아, 뉴욕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마실 거 싶어. 저희 얼굴이 잘 보여요? 괜찮아요? 저희 잘 어울린대요. 나 진짜? 미녀와 야수. 지금 개봉 중인 영화 미녀와 야수입니다 오늘. 근데 미녀가 셋이야. 비싼 거 먹으래요. 비싼 거? 안 돼. 아까 많이 먹었어. 마실 거 시키고 싶어. 저희 진짜 즉석에서 한 거예요 이 브이에. 진짜. 저는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쉽게. 저희가 쫄랐어요. 매니저 오빠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피디님이랑 브이앱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비주얼 가수기 때문에 헤어 메이크업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최초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맞아요 하다니. 여러분 혹시나 실망하신 분들이 있으면 외모 보지 마시고.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저는 초코 쉐이크. 초코 쉐이크? 알겠습니다. 여기서 쯔위 양은 초코 쉐이크를 시키도록 한답니다.
Lady first. 피디님도 미녀래요. 나? 어, 피디님 JYP 한 번만 해달라고. 가야 돼. JYP. 와! 아, 저도 실제로 처음 들어. 나도 처음 들어. 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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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 나는 뭐지? JYP, SJY, KKT, KKT, 저지, KKT, 저지, KKT. 와, 다들 진짜 좋아하신다. 반응이 장난 아닌데요? 지금 몇 분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7만 분이 7만 분 중에 내 팬이 17분 정도 있어. 에이, 아닙니다. 채영아, 케이크 시켰어요? 뉴욕 치즈케이크 시켰어. 저는 유자차. 유자차? 그러면 once, once, 오랜만이에요. Once, 반가워요. Once, 보고 싶었어요. Once,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투버지래요. 트와이스 아버지라고 해요. 투버지. 아, 그 투버지라고 그래? 그런가 봐. 그러면 여기서 주문해야 돼. 잠시만. 어떻게 눌러야 되지? 주문을. 오케이. 네, 어, 그러면 모셔보고 싶으세요? 어, VF 하다 이렇게 원래 말이 끊기고 그래? 네. 아, 가만히. 이런 묘미. 어, 그럴 때 그거를 조급해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또 옛날 방송은 맞뜸 안 되거든. 그거 맞든다 그래, 안 말하고. 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방송에 적응하려고. 나 지금부터 5분 동안 한 마디도 안 해볼게. 아니에요. 네. 안 돼. 저기 아, 우리 시키라는 데요. 아, 내가 네. 네. 어떤 거? 저희 뉴욕 치즈케이크. 뉴욕 치즈케이크 하나 하고요. 유자차 하나고요. 유자차 따뜻한 걸로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초코 쉐이크지? 초코 쉐이크 저는 밀크 쉐이크. 나 그게 너 따라했어. 그럼 음료는 세 잔 하시는 거죠? 네네. 우와! 아까 일식은 먹다가 네. 카페를 가서 케이크를 먹다가 거기서 브이앱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거기서 사람이 많아서 일로 옮겼어요. 조용한 곳으로 오게 됐어요. 손아트 해주세요. 피디님 손아트 해주세요. 라고. 손아트? 아, 요즘 이렇게. 아, 거리가 멀어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오! 잘 보여요. 네, 봐봐. 지금부터 내 팔 길이를 증명해 줄게. 어, 여기 조그마지? 네. 오! 어, 대박. 커지네. 근데 저희 V앱 사상 최초로 키키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봐봐. 되게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했는데. 가자, 튀겨보는 거. 그, 아! 원수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낙낙 비디오에 제가 나온 거가 마음에 안 든다 1번, 마음에 든다 2번. 잘 대답해주세요. 잘 대답해주세요. 우리 원수. 자,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자, 문을 열었다. 어, 2번 많은데요? 어, 2번 많아요. 좀 헷갈려. 2번이 좋다였어? 싫다였어? 2번이 좋다였어. 아, 2번이 좋다. 오, 어, 다 2번이야. 다 2번이야. 2번이 좋다. 아, 1번 되게, 1번 아까 1번 10개 쓰신 분 있었어. 좀 쫙 그러지 마요. 4번은 뭐지? 4번? 1, 2번밖에 없는데.
엄청 좋아해 주시네요. JYP 최고 짱.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우아하게 또 치아럽 TT 다 그 블랙 아이드 필승 라도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트와이스 곡을 작업하는 거는 2017년도가 좋을 것 같다, 2018년도가 좋을 것 같다, 2019년도가 좋을 것 같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연도를 써주시면 됩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는 0. 여러분 럭키 어느 연도에? 2017년 여러분 럭키 2018년 됐어요. 17 17년이 맞네요. 17년 18 17년 17년부터 19년도 있어요. 아. 그냥 다요. 그냥 다요. 다. 제일 많은 연도를 골라서. 난 17이 엄청 많은데? 17년이 제일 많은 거 같아. 2017년 하반기. 와, 엄청 구체적이다. 2017 맞네요. 아. 10월 20일. 여러분 만약에 곡을 쓴다 그러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제목 같은 거 혹시 뭐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제목 같은 거 있으면 PD님만 믿습니다. 도입부의 JYP가 듣고 싶대요. 아 진짜? 네. 네.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요. 캐롤? 캐롤? 힙합. 와일드 엣지. 걸크러쉬. 슈퍼맨. 이거 진짜 못 가야지. 와일드 엣지. 와일드 엣지 정말 많아요. 와일드 엣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무슨 방송이지? 페이스도 뭐 하는 거야 지금? 저희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아버님이 누구니? 아버님이 누구니? 제목 디저트래요. 디저트. 괜찮다. 상큼해. 디저트. 근데 진짜 날씨가 우리 지금 야외 테라스에 앉아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도 안 춥고 진짜 맞아요.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밖에 계신 분 있으세요? 있어요? 아 배고파서. 아 원스 여러분 있잖아요. 그 피디님이랑 오늘 저녁을 먹는데 피디님께서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피디님 연락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장난 문자 이런 게 많이 오니까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제 피디님한테 장난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누구죠 제가 먼저 했지 누구죠? 누구세요? 아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피디님이 JYP 점점점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장난치지 마세요. 보낸 거죠. 그랬더니 피디님 이렇게 연락처까지 이렇게 캡처한 거를 이렇게 저희 트와이스 단톡방에 일단 괜찮아요? 아 일단 피디님한테 허락을 주고. 아니 아무것도 보이진 않잖아. 네 아무것도. 네 번호만 조심하고. 아 이거를 언니들이 너무 웃기다고 저희 트와이스 단톡방에 당장 올리라고 해가지고 다현아 금요일날에 뭐 먹을래? 해서 아 죄송한데 누구세요? JYP 점점점 죄송한데 장난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전화하시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피디님이 진짜 아니면 노래까지 불러주신다고 그러셨었어요. 전화해서 노래할 뻔했어요. 아무리 힘이 나 맞지? 죄송합니다. 아, 연락처를 못 그날 숙소에서 계속 아, 어떡해.
줄 이랬어요. 진짜 그날 진짜 이불 얼마나 찼는지 몰라. 그날 밤에 자장가.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세요? 지금 11만 분. 와. 맞아요. 하트가 진짜 많아요. 진짜 금요일 저녁을 금요일 밤을 같이 할 때 그건 진짜 서로가 소중한 거거든요. 오. Friday night. 이 밤. 근데 내 노래 내가 만든 노래 가사 신기하다. 이 밤. Night, night, oh, Friday night. 와. 금요일 밤 우리가 함께하는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을 같이 하는 건 정말 소중한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저 혹시 11만 분 중에 혹시 재팬 몇 분 들어와 계신지 좀. 재팬 분들 JYP라고 잠깐만 좀 써주시겠어요? 11만 명 중에 몇 분인가 좀 알고 싶어서 혹시. 목표는 한 17분 정도 들어와 계신 걸로. 저요. 존경합니다. 그런 말 무서워. 오늘 입덕이래요. 아 진짜? 이거 이 중에 진짜 내 팬이 몇 분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아? 몰라. 끄고 그냥 나 혼자 갑자기 딱 다시 열었을 때 몇 분 들어오시나? 아니에요. 11만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나? 트와이스의 10번째 멤버 아니신가요? 댓글이 21만 개. 네? 댓글이 20만 개요? 댓글 21만 개. 댓글이 21만 개나 달렸죠. 지금? 와. 와. 역시. 역시. JYP. JYP. JYP 탈덕 불가. 근데 이 정도면 평소보다 많은 거야? 어마어마한 거. 진짜 많은 거. 많은 친구야. 아 그래? 네. 그리고 이 시간대 이 팬분들 지금 하트 너무 엄청 많은 거 하트 200만 개. 하트 200만 개. 와우. 진짜다. 맞더군요? 네. 네. 정말 피디님 때문에. 아 정말 나는 너에게 꼭 필요한 존재구나. 맞아요. 맞아요. 필요해요. JYP 신곡 언제 나와요? 저요? 제 앨범 만들고 있어요, 계속. 와우. 뭐 올해 가능하면 나오려고 하는데 다른 일이 너무 많아갖고. 기대해 주세요. 하트 PD님 샤샤샤 해주세요. 같이 해드릴까요? 낙낙. 샤샤샤 네가 해봐. 채영아 너부터 해봐. 아 그럼 저 이렇게 쭈르륵 하는 그래? 거예요? 그래. 샤샤샤. 에이 아니야. 아 약해. 약해. 아 나 홍보. 진심으로 다해. 그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라도. 샤샤샤. 표정 안 돼. 표정 안 돼. 아 그래. 야 어설퍼. 끼. 똑바로 안 해? 아 네. 항상 진심으로 하라 했지. 뭐래도.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눈빛부터 눈빛. 그렇지. 좋아. 아니야 복걸. 눈빛 잡혔어 지금 분위기. 좋아.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 좋아 그래 쟁쟁쟁 아 괜찮는다 이거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 야야 뻔 어?
그게 뭐야? 손목 꺾이는 각도, 각도 확실할 거 그랬잖아. 이 정도, 어? 너 요즘 손목 스트레칭 안 했니? 알겠습니다. 각도가 그것밖에 안 나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눈빛 똑바로 들어간다. 자,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 아, 오케이. 이거 다른 맛이었어. 좋아. 아, 자. 티브 됐어? 싸워.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 이렇게, 역시 한 번에. 야, 이렇게 많이 심을 수가 있구나, 애교를. 네. 와. 힐 보여주세요. 나 이거 처음 해봐. 진짜요? 이거는 진짜 흔치 않은 광경이니까 여러분. 아, 무장소요. 알았어. 오케이. 아니, 팬분들이 원하시니까. 자. 자, 여기 들어와 있는 17분 제 팬들을 위해서. 자, 금요일 밤 특집 노 헤어 노 메이크업. 네. 불러줘봐. 자. 하나 둘 셋 넷.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아! 짱. 짱이에요. 야, 오셨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운동화. 자. 유자차. 아, 감사합니다. 바늘 마셔. 아, 근데 투쿠시 그. 감사합니다. 이거 같이 마실래? 감사합니다. 우와, 네, 맛있게 드세요. 자, 건배. 케이크로 건배. 자,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와, 같이! 같이! Friday night! 건배. 내일부터 다이어트. 와, 하트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아, 그니까. 근데 지금 애들은 이걸 보고 있을까? 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애들 모르지 않을까? 숙소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단톡방에 들어와봐, 보고 있네. 어, 배경음악! Friday night. 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인증샷이 올라왔어요. 저희 단톡방에 인증샷이 올라왔어요. 최초로 사진. 야, 이 음악 리피트 걸어놔. 좋다. 보고 있대요. 샤샤샤도 다 보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오늘 또 금요일 날 이 프라이데이 날 음악에 맞춰서 저희가 뭐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아, 금요일 맞게 금요일 특집 웨이브 어때? 웨이브? 좋아요. 앉아.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어때요? 봐봐. 갔다 오는 걸로? 갔다 오는 걸로? 갔다 오는 걸로. 자, 웨이브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각도 확실히 줘야 돼? 네. 드셨나요? 쓰나미라고 신나네. 근데 저희 브이앱 중에 진짜 역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재미 모델이어가지고. 너 진짜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브이앱 하나도 나 없으면 못하니. 피디님이 필요합니다. 피디님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게 19금. 뭐? 그거. 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들었어? 엄마가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어저께 태우랑 매칭하셨는데. 아 진짜요? 어, 노래 들으니까 또 웃긴다. 태우가 또 맥주를 다섯 잔 먹더니 또 옛날에 내가 가게 혼낸 얘기를 또 한 1시간 했어. 혼자서 들었어. 태우랑 나랑 같은 농구팀이거든. 그게 농구샵하고. 그거 진짜 방송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 그 한 단어 때문에 몇 시간 하신 거 맞죠? 그리고 막 갔을 되게 많은 녹음실에 내가 밖에서 로비에 우리 그렇게 손들고 있겠다. 연습 안 했다. 아, 대박. 근데 이제 그만 얘기할 때 됐는데 술만 먹으면 계속 얘기해. 태호 팬분들 보고 계신 분 있으면 태호한테 전해주세요. 우리가 태호 노래 지금부터 듣고 있다. 지오디 팬 여러분, 지오디 노래 듣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것까지 해야 진정한 아이돌인데요. 어, 피디 한 번. 어, 한 번 더. 피디님 팬분들 있잖아요. 저 카메라 가까이 옵니다. 여기 또 팬분들이 원하시니까. 야, 그러니까 이런... 떠먹여주는 그런 걸 하자는 거잖아. 네, 네. 그치? 팬분들, 아. 자, 이런 걸 해 아이돌이 잠깐만. 할 수 있습니다. 어. 네 번째 급식 라인 박준영. 어. 자 우리 어. 제 팬분들. 아, 내 못 당했어. 아 너무 귀여우세요. 어떡해. 귀여우세요. 싶은 노래 있으세요? 난 원래 딱 그 순간에 꽂히는 노래가 이렇게 잘 듣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 지금 왠지 프라이드가 날 것 같아. 김청호 너희는 듣고 싶은 노래. 어, 저 그거요. 허니. 허니? 허니. 저 식스인데 이거 했었어요. 맞아, 너 했었어. 귀여웠어. 검정색 자켓 입고, 그지? 아니요, 완전 핫핑크색. 뭐? 수트 같은 거 입고, 머리 야, 이렇게 묶고.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1998년도. 그러면 태어난 저희 아직 아직 안 태어났어. 지금 안 태어났어. 어떻게? 어, 나 이제 얼마 못 사는 거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거지? 어떡하지? 아니에요. 아, 근데 내가 사라지면 너희 비행은 어떡하지? 내가 혹시 비행 갈 수 있어? 아니야. 쭈이 신청곡 프라이데이 나 신청곡 채영은? 저는 어머님이 누구니? 수준들은 다 있어가지고 어머님이 누구니?
근데 해외 팬분들은 어떻게 알아들으죠? 번역기 없이 아 밑에 자막이 있어요. 네 아마 나올 그게 동시통역처럼 돼 통역이야? 말하면은 밑으로 자막이 몇 개국으로 해봐 영어로 해볼게 영어로 일단 어머님이 누구니를 했고요. 네. 이거 연습생 때 나왔지? 그지? 나? 이거? 연습생 때 2015년도 그 작년 24요 그러면은 자, 금요일 밤이다 여러분. 이렇게 피디님 DJ 같아요. Friday night DJ. 네, 계산. 아, 이런 것도 실시간. 아, 이거 진짜 리얼해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피디님이 사주시는 뒤에 계산하는 장면 처음 나왔을걸? 진짜요? 계산하는 장면 뒤에서 온 적 있어? 아니요 그것도 피디님 와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언젠가 제가 트와이스 곡을 작업을 하게 된다면 앞에 JYP를 넣었으면 좋겠다, 안 넣었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그냥 안 넣었을 거 아니에요. 넣어요, 말아요. 넣는 게 나아요, 안 넣는 게 나아요. 넣어요. 넣어야죠. 근데 사이에 저렇게 막 크크크 많이 웃으시는 분은 그냥 웃긴 거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 크기가 웃긴 거 봐요 들어오셨다가 그냥 웃긴 거잖아 지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마무리는 어떤 것인지 아닌가? 자, 여러분. 저 40분이나 했어요. 어, 40분 했어, 우리가? 네, 이거 시간 금방 가요. 대박. 우와. 빨리 피디님, 나중에 피디님 브이앱 채널 하나 만드세요.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나 그냥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불타는 프라이데이 나잇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기뻤고요. 오늘 우리 네 명의 급식 마인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센스 있는 배경음악. 10년이 지나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요일 밤 여러분들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요. 또 성인 여러분들은 또 술 막 너무 드시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같이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께 함께 뭘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해. 아, 이런 거 원래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름? 맞아요. 네.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박진영 PD님이랑 브이앱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PD님께서 진짜 정말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채팅도 하면서 브이앱 하게 돼서 진짜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화이팅! 네.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좋긴다 하지만 피디님이랑 처음으로 브이앱도 하고 먹으면서 많은 좋은 지식들 항상 먹으면서 많은 지식들 알려주시거든요. 너무 잘 들었고요. 예쁘게 타이즈 예쁘게 봐주시고 피디님 제약이 피디님도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은 저희 셋만 급식단 셋들만 했지만 나중에는 저희 아홉 명과 피디님이 같이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맛있는 밥과 디저트 사주신 피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나머지 여섯 명 같이 못해서 서운하고 또 우리 나머지 소속사 스티피엠 또 갓세븐 우리 이민이, 혜림이, 예린이, 지민이, 버라드, 아이언이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최명사람 있니? 최명사람 우리 모든 배우들, 제가 왜 친구들하고 하게 됐냐면은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어서. 끝나고 밥을 먹다가 디저트를 먹다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진짜 서운해 하지만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자고 한 거예요. 네. 다음에 우리 다른 분들하고도 꼭 이렇게 브이앱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굿나잇. 굿나잇.